아인 땅콩입니다. 오늘은 3기 5차 접종 맞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하는 영상이랑 병원 가는 거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꼬고 앞머리를 고데기를 했지만 일단 올려주고 제가 토너까지만 바른 상태여가지고 요거 오드리엔영 세럼을 발라줄게요. 오늘 조금 살기가 일찍 깨워가지고 늦잠을 자버려서 간단하게만 하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요거 VT 슈퍼 히알론 크림. 저는 지금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본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본가에 잠깐 갔다 오면서 어디에 뒀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새 것도 있긴 한데 새 거를 또 뜯기는 뭐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에스쁘아 선크림. 진짜 자주 쓰는 제품이죠. 살기가 이제 마지막 5차 예방접종인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목욕은 시키긴 했거든요. 익숙해지라고.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얘가 무서워하고,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미용도 시켜야 되는데, 아. 얘가 아직 베네털이거든요? 원래 베네털이 더잘 빠지나요? 말티푸는 털이 많이 안 빠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털이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킨푸드 쿠션. 촉촉해서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침에 제가 너무 빨리 일어나요. 아. 제가 어제 한 새벽 2시 반쯤에 잤거든요? 근데 7시인가 6시 반인가 그때 깨워가지고, 와, 졸려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병원이 걸어서 한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그래도 기본은 하고 가야겠죠? 컨실러는 루나 컨실러. 코랑, 요쪽, 그다음에, 김. 뭔가 마스크를 쓸 거지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요즘에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메이크업이 너무 재밌어요. 약간 학생 때가 떠오르게 하는? 저는 뷰티과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정말 재밌었단 말이에요. 막 이것저것 배우는 게. 그래서 요즘에 뷰티 아카데미를 다녀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창백하니까 입술 먼저 발라줄 건데,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클리오 매드 벨벳 틴트 16번 베리 아이싱입니다. 진짜 딱 쿨톤에게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요즘에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컬러 예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붙임 머리를 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지 않고 칼단발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칼단발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짧게 한요 정도? 턱선 쪽으로? 근데 붙임 머리인 상태에서 계속 긴 머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머리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바로 붙임 머리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는 조금 기른 상태여가지고 그냥 붙임 머리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후회할까요? 여기서 칼단발로 자르면? 저는 근데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는 성격이거든요. 바로 다음 영상에 제가 칼단발을 하고 올지도 몰라요. 혹시 요즘에 틱톡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제가 틱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내가 이제서야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팔레트는 요겁니다. 나스 미니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두 컬러는 잘안 쓰고 항상 요네 가지 컬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딱 진짜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 이렇게 발라주고 조금 짙은 브라운으로 눈끝에만. 요 펄을 소량 써줄 건데 여기 진짜 예뻐요. 요런 펄이거든요. 펄이 진짜 예뻐요. 요거를 눈두덩이에 콕콕콕 조금만. 애교살에도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는 요거 클리오 써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앞머리를 내려서 아까 썼던 요 틴트를 블러셔로 써줄게요. 진짜 조금만 묻혀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저는 집을 좀 치우고 밖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가 이제 나이인지라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싸고 많길래 구매를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도 뛰네. 기다리세요. 움직이면 아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왜 그러세요, 오늘? 기다려요. 기억이 났어? 응? 하기 싫어가지고. 다 맞았다. 이제 끝인데? 하고 적정이. 하고 적정이 오래. 어떡해? 언니 보고 있을 거야? 응? 이거 아픈 줄 알았는데 작은 모습 한번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건 진짜 아픈 거야. 우리 애기. 터져. 선생님 뭐 있다고 선생님 말 터져. 어이구 잘했어.